거리도 바꿔보고 또 포인트도 좀 바꿔보고. 자, 3비 하나 물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맞게 빠른 변화, 그런 변화를 줬을 때 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멀리 흘러갈 수 있게 찌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고 파도에 의해서 계속 밀리면은 겉조류를 많이 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뽕조를 더 달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지금 비가 슬슬 내리고 있습니다. 뭐 많이 이렇게 쏟아지는 건 아닌데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요. 목줄은 2호 목줄 썼고 바늘은 6호입니다. 확실히 뽕돌을 다니까 밀리는, 왼쪽으로 밀리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줄었어요. 지금 이제 그 깊이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조금 멀리 나가는 것 같으니까. 뽕돌이 좀 무겁다 싶을 때는 원줄을 좀 팽팽하게 가지고 있어야 바닥에 좀 덜 가라앉기 때문에 밑걸림이 덜 하는 거예요. 뭔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견제 톡톡. 아, 다시 떴어. 견제 톡.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벌었어. 어렵지 않죠? 아, 이거 힘쓰는 게 사이즈는 좀 작지만, 에? 거기다 트죠, 형님. 나야 뭐 항상 작지. 딴 사람들이 못 잡아서 그러지. 나야 뭐. 블랙은 있습니다, 형님.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도 힘을 충분히 뺀 상태에서 목줄이 저기 쓸리면 안 되니까 힘을 충분히 뺀 상태에서 또 저런 파도들 있잖아요. 아무 때나 막 드롭방 하지 말고 힘을 빼야지 드롭방 하기가 쉽단 말이야, 얘네들한테. 그러겠죠, 아무래도. 힘을 빼야 들어올리기가 훨씬 쉬우니까 지그시 슬쩍
슬쩍 내가 원하는 데까지 이렇게 얹어 놓고 여기에서는 이제 살짝 내려가서 이제 목줄 잡고 너무 내려가면은 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목줄 잡고 지그시 지그시 애들이 힘이 빠져 있어야 그 올라오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퍼덕퍼덕 거려. 자, 생선 확인.